안녕하세요. 이번에 유치님들 농사 짓는데 태풍의 피해는 없으셨는지요? 제가 지금 태풍 지난 뒤에 저희 고추밭에 나왔습니다. 고추밭에 나왔는데 태풍이 관통을 한다 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이 고추들 끈을 단단하니 다시 조여주고 매주고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지나가긴 한 것 같아요. 관통은 안 했어도. 그래서 지금 끈들이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착 쳐졌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끈을 이렇게 딱 조여매놨는데 이게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고추들이 엉클어지고 꺾어지든 안 했는데 다 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태풍 지나가고 고추밭에 해줘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추가 지금 현재 꺾어지거나 뉘었거나 또 서로 엉키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. 그래서 상처 치유를 첫 번째 해주셔야 됩니다. 그 상처 치유가 두 가지 방법인데 물 한 마리에 요소비료 0.3%에 그러니까 60g이 되겠습니다. 그거를 잘 녹여가지고 연면시비를 해주시고요. 이때 여기에다가 함께 혼용을 해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살균제, 상처를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. 소독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거기에다가 탄저병 약인 살균제를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해주셔야만이 이 고추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햇빛이 나기 시작해서 폭염이 또 시작을 합니다. 이럴 때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은 석양에 요소 연면시비와 탄저병 약을 혼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